호텔에서 24시간 동안 지내보려고 결제했는데 생각보다 비쌉니다. 12시간 정도 하면 살 줄 알았는데 24시간 가격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했는데 5,000엔입니다. 5만원. 사실 웬만하면 그냥 숙소 가도 5만원 정도면 잘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여기가 밥도 공짜로 먹을 수 있고 음료수도 내복이랑 슬리퍼를 받아왔습니다. 카운터에 가서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운하게 씻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스파이 패밀리 가져왔습니다. 구글 번역기 돌리면서 읽을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카레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어서 일단 카레 바로 부시고 오겠습니다. 프리드링크까지 가져왔습니다. 메론소다. 빨래 넣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담배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아까 샤워할 때도 느꼈는데 샤워실에서도 담배를 피는지 냄새 오질납니다. 아주 화장실 갔다 왔는데 화장실에 성인용품을 오지게 많이 팔고 있어요. 만화도 성인 만화가 엄청 많습니다. 저도 이 휴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꽤 많습니다. 왠지 할아버지들이 감옥 같아요. 감옥 갇혀있어. 일부러 돈 내고
소리에게 돈! 하세기! 추! 10시간쯤 잔 것 같은데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불을 덮고 자긴 했는데 이불이 아니라 그냥 담요라서 제대로 덮어지지도 않고 이 바닥이 다 가죽이에요. 가죽. 이 베개도 가죽이고 그래서 땀이 진짜 오지게 베개입니다. 불편해. 그리고 창문도 하나 없어서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독방에 갇힌 것 같아요. 진짜 독방이야 독방. 드디어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뭐 빨래도 하고 밥도 먹고 할 거 다 하면서 시간 지내는 거 나름 괜찮은데 그 이상 지나면은 24시간까지 여기서 사는 거는 와 괴물입니다. 괴물이. 저도 한두 시간 정도 일찍 나왔고 지금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이제 오늘은 후쿠오카 형무소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 후쿠오카 형무소는 옛날에 윤동주 시인께서 계셨던 곳입니다. 이 강은 모모치 해변이랑 이어지는 바다인데 조개가 많이 잡힌다고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는 곳이랍니다. 근데 여기 바로 앞이 바로 후쿠오카 형무소입니다. 후쿠오카 구치소 뒤쪽에는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안 어울리게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 주변에도 뭔가 이렇게 꽉꽉 이렇게 많이 차 있습니다. 집들이랑 이런 걸로 꽉꽉 채워놨습니다. 아무것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이 후쿠오카 구치소가 원래는 이 위치는 아니었고 사카타역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이쪽으로 옮긴 것 같아요. 근데 이 후쿠오카 구치소에서 윤동주 시인께서 갇히셔가지고 한 몇 개월 사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정문에 갇힐 때도 안에서 그 교도소 직원들이 계속 막 쳐다봐가지고 뒷문 쪽으로 이렇게 와서 뒷문에서 앉아서 찍고 있었는데 그 건물 안에서 모여가지고 저를 이렇게 창문 열고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조금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이곳은 좀 언짢은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동주 시인께서 한 10개월 정도 사시다가
몇 번씩이나 그 의사 같은 사람들이 와서 주사를 놨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통을 겪으시다가 결국 여기서 떠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역사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